기본적으로 강의 따라갈 정도의 리스닝과 리딩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과제까지 같이 이제 나와버리면 멘탈이 싹 깨져요. 에세이랑 모스키. 아 정말 진짜 할 만한 일이에요. 심리적으로 나를 자들 수 있는 순간들이 분명히 여러 번 찾아올 거예요. 많을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항상 기회가 열려있다는 거예요. 완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입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간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지금 현재는 한국대학병원에서 일하고 계신 분을 모셨는데요. 저는 호주에 있고 다혜님은 또 한국에 계셔서 이렇게 화상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혜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오늘 인터뷰는 총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호주 간호학과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보고 다음으로는 간호학과 졸업 후 전망, 취업에 대한 얘기를 다혜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간호학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간호학과 자체를 선택한 이유는 아픈 사람을 돌본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약간 특이하고 멋있어 보였던 게 좀 컸고요. 개인적으로 사람 몸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어렸을 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면허만 있다면 병원 내에서 얼마든지 여러 과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질병을 원하는 대로 공부해볼 수 있다는 것도 큰 이제 매력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고, 크게 보면 간호사 면허로 경험할 수 있는 분야가 또 많거든요. 네. 대학 회사라던가 그쵸. 아니면 진짜 나중에 몸이 힘들 때는 공무원 쪽으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나이 먹고 나서도 뭔가 직업적으로 선택의 폭이 크고 열려 있다는 게 좀 메리트가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호주 간호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뭔가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뭔가 글로벌하게 공부를 해보고 싶었던 마음 때문에 온 게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네. 호주에서 또 간호대학교를 다니셨을 때 재밌었던 점이나 아니면 뭐 장점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시대라 좀 많이 즐기지 못했던 거는 한인 것 같아요. 네. 여행도 많이 못 다니고 또 골코가 날씨가 되게 좋거든요. 네. 이제 근처로만 가도 되게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바다 보고 힐링하고 네. 이런 맛으로 또 골코에 살죠. 맞아요 맞아요. 다시 만약에 간다면 그 넓은 땅에서 이곳저곳 다른 주로 여행하면서 좀 더 재밌게 다닐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운 점이 좀 많네요. 여러분 공부도 중요하지만 네. 진짜 다양한 환경을 좀 많이 보러 다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호주에서 간호학과 공부하셨을 때 공부 난이도나 아니면 또 학점 유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날 진도 나갔던 거나 이런 거는 그날 최대한 학습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에너지 과목 같은 경우에는 네. 진짜 약간 시험 내용에 비해서 인벌이 너무 많고 맞아요. 인벌도 많고 이제 과제까지 같이 이제 나와버리면 멘탈이 네. 싹 깨져요. 그런 메이저 과목들은 뭔가 처음에 개강하자마자 꾸준히 공부를 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가장 할 말이 많은 게 에세이랑 모스키. 아 정말 진짜 할 만한 일이에요. 마커 영향이 되게 네. 커요. 이제 마커가 뭐냐면 특정하시는 분들인데 한 학년에 거의 몇백 명 되죠? 200명인가? 네. 마커들이 되게 많아요. SA는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점수가 정말 천지차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SA를 나중에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돌려서 봐도 진짜 미안하지만 내가 좀 더 잘 썼는데 마음이 더 잘 받은 경우도 있고 SA를 좀 싫어했어요. 근데 SA는 모든 과목만 했거든요. 맞아요. 설명해주는 그걸 잘 들어두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쌤들이 요구하는 게 뭐다라는 걸 좀 어느 정도 필기를 해주고 워크숍 같은 데 이제 대확인을 받으면 수월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마찬가지로 오스키 같은 경우에도 마커가 되게 여러 분이세요. 그리고 얘는 또 케이스도 커요. 케이스가 한 케이스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시간표를 메일로 보내줘요. 뒤쪽으로 있을수록 앞쪽에서 뭘 했는지 들을 수 있고
그쵸. 시험이 좀 뒤쪽으로 있으면 내가 대비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도스키랑 SA는 마커 모발이랑 PS 모발도 좀 어느 정도 알아둬야 된다. 네. 가는 게 있었고, 네. 도스키는 가능하다면 대본을 만들어서 독일이랑 연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제가 간호학과 공부했을 때 싫었던 부분 중 하나가 에세이 과제가 정말 많더라고요. 저게 진짜 그냥 공장 느낌이에요. 하나씩 찍어내요. 에세이 공장 느낌으로. 의심이 들었던 게 내가 지금 간호학과를 공부하는 것인가 아니면 뭐 어디 사무직을 공부하는 것인가 이렇게 글쓰기가 요하는 그런 학과인지 솔직히 들어가기 전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학과 준비하시는 분들은 에세이 정말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점 미리 알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A스탑 같은 경우에는 네. 네, 클리니컬 퍼실리테이터라고 네. 저희를 평가하시는 선생님들이 돌아다니세요. 그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한테 이것저것 되게 많이 캐물어요. 이거는 어떨 때 주는 약이냐? 뭐 이 사람 뭐 BP나 허트레이션 어떻게 때문에 이걸 줬냐 말고 퍼실이라는 사람이 오기 전에 내가 최대한 준비를 해놓고 아, 나 오늘은 이거 공부했고 내가 이만큼 준비했다라는 걸 좀 어느 정도 생색을 내줄 필요가 있어요. 수요마다 평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종이에 적어가는 게 많을수록 확실히 점수를 좀 더 달궈먹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또 취업을 위해서는 학점을 어느 정도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호주에서 취업하실 거면 학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 주변 페이스만 보고 약간 레퍼리 잘 받아놓고 의사가 좀 대안이 없는 경우라면 그러면 다 취업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네. 레퍼리라는 게 뭐냐면 호주에서는 약간 인맥 같은 건데 내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고 열심히 한 사람인지를 증명해줄 수 있는 증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퍼리 같은 경우에는 실습하면서 열심히 했다는 거를 증명해줄 수 있는 간호사 연락처와 이름, 메일 주소 이렇게 얻어가지고 나중에 이력서에다가 쓰시면 되는데 이게 실제로 나중에 그 레퍼리한테 전화라던가 메일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되게 성실하게 잘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이제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케이스들을 대비해서 좀 여러 명 받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간호학과 도전을 고려를 하시더라고요. 간호학과 공부하는 거 많이 힘들지 않을지 영어를 꼭 잘해야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강의 따라갈 정도의 리스닝과 리딩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이팅 같은 경우도 어사 헬프는 받을 수 있지만 다 고쳐주는 게 아니라 약간 플로우가 어색하다거나 문법적으로 좀 틀린 게 있으면 살짝 고쳐주는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작문도 가능해야 하고 이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에세이가 정말 많기 때문에 라이팅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스피킹을 걱정하시는 분이라면 사실 이거는 실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긴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시간이 해결해주는 유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실습 전까지는 호주의 언어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다혜님께서는 졸업 후에 한국으로 돌아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호주에서 대학교를 나왔다라는 걸 들으신 모든 분들이 빠짐없이 하신 질문이에요. 왜 다시 왔어요? 정말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첫 번째로 유학을 계속 하면서도 내가 과연 나이가 많이 먹어서도 내가 호주에 과연 영원히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간호학과를 졸업했고 간호사로 경력도 있지만 그러니까 한국은 면허가 또 따로 있어야 되니까 그쵸, 네.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루라도 젊을 때 한국 면허도 같이 따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네. 한국 임상도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한국은 또 나이가 되게 경쟁력이거든요. 지금 넘어왔기 때문에 현역 친구들과 똑같은 나이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동등한 시작점에서 경험을 해볼 수 있었다는 게 되게 큰 메리트였던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호주가 확실히 간호 환경에 있어서 몸은 되게 편하거든요. 네. 전문성 쪽에서는 좀 뒤처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호주는 뭐 폴리를 하더라도 서티피켓이 있어야 되고 아 폴리가 혹시 어떤 거죠? 소변줄 뽑는 거 아... 그런 것도 이제 호주는 서티피켓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웠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런 걸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돈 같은 경우도 호주가 많이 벌긴 하지만 세금 빠져나가는 거 생각하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호주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호주 간호사 면허로 한국 간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인정을 받은 대학교를 졸업을 하신 상태여야 돼요. 인정을 받은 대학교를 이미 졸업을 하셨다면 아포스티유라는 걸 받으셔야 되는데 호주 대사가 대신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브리즈번 지사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비용은 하나로 약 57만 원 정도 되고요. 그게 끝나면 국가고시원의 서류를 제출하시고 다음에 국가고시를 준비하시면 한국에서 조금 지내시다가 미래에 혹시 다시 호주에 돌아오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생각해볼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병원이 워낙 중증도가 높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최소 3, 4년 정도 빡세게 들어오면 웬만한 케이스는 다 손낼 수 있는 프로페셔널한 변호사로 성장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나 이제 구체적인 앞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호주 간호사 면허 유지는 계속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호주 간호 면허는 매년 180불을 내고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매년 5월 31일까지 갱신을 하면 유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에 CPD라고 이걸 이수를 하긴 해야 돼요. 나 매년 그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요것만 충족시켜주면은 네. 매년 경치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호주 간호 유학 희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재학생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엘린님께서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해외는 진짜 약간 공부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만 대학교를 가는 만큼 나이 많은 동기들도 굉장히 흔하고요. 근데 이력서 낼 때도 한국과 다르게 사진을 붙이거나 나이를 적는 게 부당하다는 인식이 사람들 머릿속에 당연하다는 것이 박혀있어요. 이거를 조금만 갖고 얘기해보면 노력하는 사람한테 항상 기회가 열려있다는 거예요. 완전. 근데 이제,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동시에 강조하고 싶은 건 유학비 절대로 그렇다고 절대 쉬운 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억대 유학비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되어도 심리적으로 나를 좌절시키는 순간들 분명히 여러 번 찾아와요. 근데 이제 저도 많이 그런 순간들을 경험했지만 뒤돌아보면 한 단계 더 단단해지는 그런 계기들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 나라고 못할 건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와, 오늘 이렇게 다혜님과 인터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오늘 진짜 많은 꿀팁이랑 유용한 정보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혜님 인스타그램 디테일은 따로 남겨둘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혜님께 DM 드리면 받아주실 거죠? 네, 편하게 연락주세요, 그럼.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유용한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 안녕.